지금까지 임수가 신자진 삼합운동과 조화를 이루어서 임신, 임자, 임진간지를 만들고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의 방향입니다. 신자진 삼합운동은 기본적으로 임수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강화되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인오술 삼합운동의 경우에는 임수를 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임수가 인오술을 향하여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삼합운동이 마감되는 진토와 술토의 시간의 방향은 또 정반대입니다. 즉, 임수를 향하여 응축작용을 하던 임신, 임자가 임진에 이르면 오히려 정반대로 임수가 진토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또 임인과 임모에서 분산작용으로 지나친 화기의 팽창을 조절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임수가 술토, 임술에 이르면 오히려 술토 속에 있는 정화와 이 신금의 수렴 에너지들이 스스로 임수를 향하여 갑니다. 그럼 이런 시간의 방향은 왜 중요할까요? 간지에도 명백한 시간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임신의 경우에는 신금이 임수를 향하여 가지만 임인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임목을 향하여 갑니다. 따라서 심리 상태로 보면 임신 간지는 자 볼까요? 임인, 정미, 병인, 계사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방금 전에 보았던 조영원 씨 사주와 연월 조합이 똑같죠. 교육, 학문과 인연이 있는데 이 사주는 일과 시에서 인사형을 하고 천간에서는 병정임 조합을 보입니다. 병정임 기억하시나요? 병화가 임수에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정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임수에게 전달하는 병정임, 즉 중간에서 조정, 타협하는 변호사 특징을 가졌습니다. 다만 복음이고 시공간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기에 경찰 간부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민을사 기우 무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검사의 특징을 가진 조합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연과 월에 있는데 바로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임자, 임인, 임오, 경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았죠? 바로 서태지 사주입니다. 임자, 임인, 30세 이전에는 땅속에 깊게 뿌리만 내리는 흐름이었는데 갑진 대운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보면 인오술 화국으로 경금을 자극하면 경금은 일간을 향하여 임수 일간을 향하여 오는 흐름입니다. 서태지 사주에서 임인의 쓰임을 한번 볼까요? 서태지 사주에서 임인의 쓰임은 자 임인병호 개묘 개축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2008년 무자년 당시 상황인데 서울 소재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였으나 데모하여 중퇴한 후 기우대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서 수십억을 벌고 또 경술대운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술대운에 부친이 엄청난 유산을 남겼지만 5년간 재산을 모두 날렸는데 특히 부인이 외도하고 돈을 빼돌려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현재는 조그만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팔리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구조를 살필 때 주의할 점은 월주가 병호재성이기에 부친이 부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재다 신약이거나 득별이제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간과 전혀 상관없이 연월에 이민 병호 조합은 대부분 을축 무인 이민 을사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신면연, 27살 당시의 상황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도서관 사서로 오래 일하다 보니 문헌정보과에 편입하여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학교 행정직 업무도 맡아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배울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민이기에 기획과 관련이 있고 또 무인이기에 앞에서 보았듯이 건